자, 소위 1대1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21 단어네요. 오케이. 승기는 선생님 살펴봤으니까, 이거 이래? 승기는 살펴봤으니까 말하기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개 정도 틀린 것 같아? 응? 몇 개? 잠깐만요. 아, 틀린 것 같아. 연습 쓰기 연습했어, 안 했어, 서희? 했긴 했다. 자, 시작할까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나?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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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텔의 과거형이라고 써있죠. 그쵸? 자, 설명하겠어요. 자, 얘는 told인데요. 자, told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서희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문장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 문장? 비동사. 비동사 am, is, are. 근데 최근에 뭐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am과 is의 과거형 뭐? was, are의 과거형? were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종류가 하다시죠. 그동안은 현재 시제만 가르쳐 줬던 거야. 현재 시제일 때 he, she, it이 아닐 때는 안에 뭐가 숨어 있고 do가 숨어 있고 he, she, it일 때는 does가 숨어 있는 거 했죠. 그런데 과거일 때는 he, she, it이든 he, she, it이 아니든 상관없이 다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id가 했었다, 했다라는 do의 과거형이야. do나 does의 과거형이야. do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does의 과거형이기도 해. 그러니까 과거형일 때는 he, she, it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s를 붙일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야. 됐습니까? 그냥 과거형에 하다시를 쓰면 돼. 그래서 told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told는 뭐 속에, tell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id가 쏙 들어가면 텔의 모습이 뭐로 바뀌어버린다? 톨드로 바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잘 가? 묻는 말이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얘가 다시 또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톨드는 얘가 튀어나오면 다시 톨드의 모습은 텔로 되돌아가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하냐? 나중에 이제 문장할 때 묻고 답하기 할때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Told. 계속해서 right죠. 무슨 씨? Right. 자, 근데 이 책에는 right 속에 뭐 들어간 것도 나왔죠. 단어할 때 right 속에 뭐 들어가면 뭐가 된다. 그렇죠. right 속에 did가 들어가는 거 여기 단어에 좀 이따 나오죠.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wrote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wrote를 보고 write의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과거 형태,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됐습니까? 그러면 뭐 다시 묻는 말, 뭐 네가 썼다는 you wrote인데 너가 썼니?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 있던 얘기가 똑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뭐로 바뀌겠어? 바뀌겠죠. 너가 썼다, you wrote. 네가 썼니? Did you wri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as죠. 됐습니까? 이제 비동사의 과거형도 배우고 있습니다. Was.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them이죠. they랑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Them. they는 하다시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them은 하다시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목적격이라고 해요. they는 주격이고요. 그런 말 옛날에 선생님한테 들어본 적이 있죠?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까? 오케이. 얘는 쓸수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소개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얘는 뭐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오, 롤까지 잘 썼는데 롤렁을 써버렸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라고요?
오케이. 소희야,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Then. Then. 뭐래요? Then is then. 자, 선생님이 then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 단어 하고 있으니까 다음 과정은 뭐죠? 단어 다음은 항상 읽기죠. 그렇죠? 자, 단어 다음 왜 읽기냐? 단어를 읽혀야지 문장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문장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then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음 과정이 읽기인데요. 뭔가 하나를 너한테 지금 과제를 줄 거야. 읽기 할 때 해야 할 과제. then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뭐하고 뭐. 그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 가지 뜻이 있어. 이 then 같은 애는 자 그때란 뜻하고 그 다음에란 뜻하고 그렇다면이란 뜻하고 이 세 가지 뜻이 서로 관계가 있는 뜻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뜻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이런 단어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then의 그때란 뜻이 될지 그 다음에란 뜻으로 쓰일지 그렇다면이란 뜻으로 쓰일지는 어디 들어가면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돼. 다음 과정이 문장이죠. 읽기 연습하는 거. 그러면 then이 또 읽기 연습할 때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문장 속에 then이 이 세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일지 반드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then. 자, 읽기 연습할 때 내가 뭐 할 거냐? then을 밑줄 꺼놓고 이 세 가지 뜻이 뭐였지라고 물어볼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세 가지 뜻 중에 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겠니? 라고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세 가지 뜻도 다 알고 문장 속의 뜻을 또 알아줘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 do죠. do 됐습니까? 하다시의 대장 do. 그 다음 when이죠. 자, when에 대해서도 아까 then이랑 똑같은 거야. then이 언제란 뜻하고 뭐뭐 할 때란 뜻은 아무 관계가 없어. 뭐 관계가 있긴 합니다. 좀 더 시간과 관계된 거긴 하지만 됐습니까? 자, 하지만 똑같은 뜻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가 when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when이 언제? 라고 묻는 말이네. 여기서 또 다른 문장에서 이거는 뭐뭐 누가 뭐뭐 한다가 뒤에 나와. when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나오면 이거 when이랑 합쳐져서 뭐 내가 간다는 I go지. 근데 when I go 하면 무슨 뜻이 되겠다? 내가 갈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니 문장 속에서 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힌트는 when 뒤에 묻는 말이냐 묻지 않는 말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묻는 말 만드는 거 선생님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가지고 무지하게 연습했어.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할 때 뭐 앞으로 가고 뭐 이 추모 있던 게 튀어나가고 뭐 이러면 묻는 말 되지.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for죠. for. 자, 여기 단어 시험에 for를 못 썼죠. 뜻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for you가 무슨 뜻일까? for you. for you. 너를 위해. 알겠습니까? for me 하면 됐습니까? 나를 위해. for 3 days는 for 3 days는 3일 동안이죠. 알겠습니까? for도 관계없는 뜻이 두 가지 있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 큰 소리로 서희답지 않게 뭐라고? 두서. 에이, 큰일 났네. 서희 공부 다시. 뭐라고? become. become. 됐습니까? become. become. 무슨 시? 하다시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to write이죠. to write. 자, to write.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to write 단어 설명하면서. 자, to write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write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자,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뜻이 몇 가지로 쓰일 수 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쓰다인데 어떤 문장에서는 쓰는 것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다른 문장에서는 쓰기 위하여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는 쓰기 위한, 어떤 쓰기 위한, 글 쓰기 위한 연필. 어떤 연필? 글씨 쓰기 위한 연필. 됐습니까? 어떤 종이? 글씨를 쓰기 위한 종이. 어떤 시로 바뀌었네, 하다시가. 이렇게 되면, 이런 뜻으로 쓰이면.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뭐뭐 해서. 나는 피곤하다. 그렇죠? 좀 숙제하느라 글씨를 많이 써서. 왜 피곤하다? 글씨를 많이 써서 피곤하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거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문이 뭐겠다? to write이 읽기 할 때 나오면 to write의 뜻을 네 가지 모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장 속에서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인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요 뜻하고 요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 얘는 어떤 식이고요?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나는 연필이 필요해. 왜 필요한데? 내 이름을 쓰기 위하여. 왜 필요하다? 쓰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어떤 시예요? 어떤 연필? 글씨 쓰기 위한 연필. 자, 이거에 뭘 설명하는 거냐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다른 시로 바뀌는 거야. 쓰는 것, 무엇, 이름 시 됐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쓰기 위한, 그 다음에 얘는 왜가 됐네? 왜 쓰기 위하여, 왜 글씨, 왜 피곤해? 숙제 아니라 글씨를 많이 썼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얘 들으면. 됐습니까? Right. 이거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 to 부정사 이러면서 뭐 어렵게 가르쳐주는데요. 선생님한테 잘 배워놓으면 중학교 올라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가지 뜻을 모두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그리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얘는 그냥 뭐 그렇죠.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소설의 등장인물 이름이기도 하죠. 읽어봤어요? 아니 참 영화 봤어요? 못 봤어요? 괜찮은데? 재밌는데? 그 다음 스토리. 스토리 무슨 시예요? 자, 이야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 못하죠? 그 말은 여기다 뭘 붙이고 싶을 때, S를 붙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Y를 뭐로 바꾼 다음에 I로 바꾼 다음에 ES, IES를 붙이죠. 됐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0이죠. Young. 무슨 시죠? 어떤 시죠? 반대말은 Old죠. 계속해서 wrote. wrote. 됐습니까? 쓸 줄 모르고 있죠, 지금? 시험지에 틀렸고요. wrote. 오케이, 계속해서 to tell. 마찬가지죠. 아까 to write하고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tell 하다시 앞에, 말하다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뭐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뜻은 뭐가 될 수도 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세 번째 뜻, 뭐뭐 하기 위한. 네 번째 뜻, 뭐뭐 해서.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저 뭐 이야기 말해주는 것 좋아해. To tell.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이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너 뭐 교실 앞에 왜 갔어? 왜 아까 전에 교실 앞에 왜 갔어? 뭐 말하기 위해서 갔어. 왜 갔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간, 말하기 위한 시간, 글씨를 쓰기 위한 시간, 어떤 시 된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것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유 속이 시원하다. 왜? 말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다시가 다른 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투를 붙이면. 그리고 문장 속에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 네 가지 뜻을 모두 말할 수도 있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라이트를 하는 사람이죠. 라이터. writer. 됐습니까? singer가 뭐야? singer. dancer. 춤추는 사람이죠. 그래서 write 하다시 뒤에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럼 do so 됐습니까? do so. do so.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뜻이 몇 개가 돼 버리지? 뭐지? 그렇게 하다였는데 to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위해서 똑같은 뜻이고 왜니까? 그 다음에 하기 위한 네 번째 그렇게 해서 됐습니까? 엄마 그렇게 왜 울어? 엄마 그렇게 해서 울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All the time 됐습니까? All the time. 그다음 becoming. 자, 뜻이 선생님이 단어를 이렇게 잘 유심히 본 친구들은 알 수가 있는데 요렇게 중간에 써놓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뜻하고 이 뜻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두 가지 뜻을 모두 알아두었다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 뜻으로 이 표시를 하는 거야. 관계없는 뜻 사이에는 이걸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거 하다시에 ing 붙이는 건 전에 많이 설명했어. 되다가 becoming인데 becoming 되면 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됐습니까? 마찬가지 문장 속에 들어가서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ecoming 쓰기 했는 거 봤는데 뭔가 하나를 틀렸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소희가 뭘 틀렸습니까? 이를 그대로 써놨죠. 이로 끝나는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어차피 끝에 있는 이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를 빼고 ing 붙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참그뭐 이를 빼라 그랬는데 근데 다른 종류도 있어. 이거 있죠? 이거 이로 끝났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 빼고 ing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이고 생긴 게 어떻게 돼 버렸어? 되게 이상하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더라? 얘를 y로 고쳐줬죠. 이런 것들 이제 익혀둬야 돼. 고학년이기 때문에 서희 이제 몇 학년? 그렇죠. 이런 것들 알아둬야 돼. 미리미리. 안 그러면 중학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할게 많아져서 안 돼. 그다음 이것도 못 썼죠? 뭐를 써둘 때, 뭐를 이렇게 적어둘 때, 막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그렇지. 그래서 얘 뭘까? 모르겠어요? Write down.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up이 아니고 down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write down, 우리 write down 중에 write이 하다시야. 그 안에 do가 들어갈 때도 있고, does가 들어갈 때 모습이 좀 바뀌죠. s가 붙고, did가 들어가면 wrote로 모습이 바뀌고요. 그 다음 얘는 tell이죠. talk to도 비슷한 뜻이었고요. Tell. 하다시고 앞에 to를 붙일 수도 있고 뒤에 ing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did가 들어가면 told로 또 모습이 바뀌고요. 그럼 아까 했죠. y를 i로 고쳐야 된다고. 그럼 taught. Taught. 됐습니까? 자, taught 스펠링. 자, 가르키다라고 돼 있는데요. 가르키는 건 이런지 이런 게 가르키는 거야. 됐습니까? 저기 있다 하는 게야. 가르치는 거야. 근데 과거니까 가르쳤다고요. 어떻게 쓰죠? T Teach. 자, 선생님이 종종 얘기한 적 있어. AU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오, 그래서 taught야, taught. GH 소리 안 나고요. 토, 그, 흐트. 타우, 그, 흐트. 아니고요, taught. 스펠링 익혀라, 소희야. Taught.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 did. teach에 did 들어가면 taught 된다. 그 다음. dream of. Dream of. dream이 하다시에요. like. Like. 자, like도 선생님의 주문사항은 뭐? 문장 속에 like가 이 뜻으로 쓰였는지, 이 뜻으로 쓰였는지.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하다시 자리가 바로 뭡니까? 누가 라는 질문 뒤에 like가 있으면 예를 들어 he가 likes 한다 I가 like 한다 Mr. Brown 씨가 likes 한다 요런 자리 선생님 거꾸로 얘기하고 네 입장에서 Mr. Brown 씨가 likes 한다 요런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다야 근데 누가 다 라는 자리에 안 들어가 있으면 밑에 뜻인 거야 됐습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왜 안 넘어가? 아. 계속해서 liked 라고 발음하면 돼 did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liked 계속해서 friend 고요 다음 famous 뭔 famous야 famous 마켓이냐 famous 어떻게 써요? 자 이렇게 쓰죠 famous 자 소위 이렇게 준비하면 선생님이 무슨 숙제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냐 무슨 숙제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또 보내라 그러겠죠 귀찮게 아 귀찮아 죽겠어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 졸라 귀찮아 네? 공부를 하면 내가 귀찮게 하냐? 공부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famous A가 A 됐습니다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가 A, E, A, O 중에 famous, famou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의 숙제는 뭐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카톡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